선물 언박싱 겸 무슨 선물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짜잔! 민초 간식 선물 세트. 저는 항상 늘 말하지만 저는 민트 초코의 맛을 좋아하는 거지 민트 맛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민초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는데 민초 맛의 다른 간식들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민초 선물 세트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아몬드? 일단 네,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민트 초코 아몬드.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향은 베라 민초 아이스크림 향이에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향입니다. 비주얼을 보면 민트와 초코가 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아몬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먹을게. 뭔가 메추리알 같이 생겼다, 그치? 먹을게. 괜찮은데? 근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씹을 때는 뭔가 뭔가 근데 아몬드 맛이 많이 안 나긴 함. 그래서 민트 맛 초콜릿이 입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정말 초코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 박혀져 있어가지고 맛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건 10점 만점에 8점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먹을 것 같진 않은데 있으면 먹을 것 같긴 해. 쿠키 앤 민트 향이래. 일단 확실한 거는 우리 편집자님이 오늘 영상을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야, 향이 좀 이상한데? 향은 10점 만점에 1 드릴게요. It smells weird. What does it smell like? Toothpaste. I love mint chocolate, but this honestly smells like toothpaste. 일단 먹어볼게요. 나쁘지 않아. 근데 민초 맛이 아니야. 뭔가 끝맛에 살짝 나는? No, this doesn't really taste like toothpaste. Only the aftertaste has a slight mint flavor. But it doesn't taste bad. It just tastes like chocolate. 7점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일단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민트 초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코 쿠키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민트 맛이 많이 안 나는데? 민트 맛이 거의 없어. 맛있는데? 에이라르찬 8점 줄게요. 자, 다음은 오레오 민트 초코 오레오입니다. 와우! 먹어볼게요. 이렇게 반 갈라서 아이싱 이거부터? 민트 맛이 안 나. 이거 맛있죠? 이거 일단 오레오 쿠키가 겉에가 쿠키 자체가 진짜 맛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이싱이 안에 되게 짭조름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민트 맛은 거의 안 나고 그냥 오레오 맛인데 조금 더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 아, 그냥 맛으로만 하면은 사실 9점 주고 싶은데 아, 민트 맛이 너무 안 났어요. 약간 초코빨이 조금 세긴 했어요. 그래서 8.5 줄게요. 크런키 민트 초코볼. 야, 이거 향은 초코송이? 예송이네. 자, 일단 얘는 누군가요? 누구세요? 저요. 살려주세요.
이거를 먹고 한 번 더. 둘 다 맛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이건 치약 향이 좀 많이 강해요. 이건 민트 초코 맛이 아니야. 그냥 치약 맛이에요. 그냥 딱 민트 맛이에요. 민초 맛이 아니야 이거. 5점 드릴게요. 민초 프레즈. 이건 일단 비주얼은 민초 맛이야. 자, 적절하게 이제 민트와 초코가 이렇게 있죠. 이거 진짜 단짠단짠.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맛있는데? 민트 향도 어느 정도 있고 위에 초코 가루 때문에 초코 맛도 나고요. 여기 프레즐의 그 짠맛이 민트 맛을 조금 더 잡아줘. 10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민초인데요. 편집자님도 고생하시는데 민트 좀 나눠주세요. 우리 편집자님. 아. 나쁘지 않아요. 초콜릿은 뭔가 허쉬 초코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이거를 녹여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I feel like this would be really good if I melted it and made it into ice cream. 9점 드리겠습니다. 입 안에 민트 향이 지금 엄청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페레로 로쉐로 입가시만 발라야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제가 오늘 선택한 저의 에일리의 베스트는 확실히 민초 프레즐. 난 이게 제일 맛있었어.